오늘은 한지떡기 첫 동영상 강의인데요. 첫 강의는 허리 벨트가 없는 기본 스커트입니다. 이 강의는 패턴을 제외한 마름질, 재단, 봉제의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부터 마름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단은 식서 방향으로 펼쳐놓고 요 지금 반을 접었어요. 이 원단의 소모량을 작게 하기 위해서 반반씩 접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판은 골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사 방향을 원단에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지금 앞판과 뒷판의 안단을 식사 방향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네, 완성선부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완성선부터 해주시고요. 패턴의 다트 분량은 이렇게 잘라서 원단에 표시하기 쉽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판의 안단. 이게 지금 완성선이 그려진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시접 분량을 따로 그리겠습니다. 보통 옆선은 1.5cm에 시접 부분 옆선 1.5, 허리 1cm, 밑단 4cm. 이 안단도 마찬가지로 옆선 1.5, 허리와 이 연결 부위 1cm 똑같이 줍니다. 부분 시접 끝. 다음에 옆선은 1.5cm의 시접 분량. 일단은 4cm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요 안단도 마찬가지로 1cm. 옆선 1.5 지금 시접을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재단을 하고 난 뒤에 뒷판을 마름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뒷판을 재단할 분량을 접어줍니다.
잡아서 자, 곡선 방향으로 핀을 꽂아주시고 마름질하는 방법은 앞판과 동일합니다. 다트를 그려주시고 허리 시접 1cm 옆선 1.5 밑단 4cm 재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겉감 재단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겉감이 뒷판, 앞판, 안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음 순서로 안감을 재단을 하겠습니다. 자, 겉감에 붙어져 있는 패턴을 떼어내시고요. 방향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요. 안감을 재단을 할 때에는 요 위에 있는 요 안단 분량을 접어서 위에 안단 분량을 접어서 접은 상태에서 골선을 맞춰줍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시접 분량을 적어서 골선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안감에는 아까 재단했던 안단 분량을 재단을 하지 않겠지요. 시접은 똑같이 주되 안감을 재단을 할 때에는 밑단은 시접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제일 먼저 완성선부터 그리겠습니다. 안감에 요 조금 남아있는 다트 분량은 여유 분량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요 다트 분량은 여유 분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려주시고 시접 분량을 줍니다. 자, 허리 1cm. 옆선 1점. 자, 밑단은 시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허리 1cm. 옆선 1.5. 이쪽 선. 자, 지금 재단이 다 된 상태고요. 안땀 분량에는 심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방향으로 얘를 그대로 대고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장은 나중에 우리가 콘솔 지퍼를 달 건데요. 양 옆쪽에 지퍼 분량의 심지를 붙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 면에는 초코 표시가 되어 있지만 반대편에는 지금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표뜨기라는 걸 합니다. 자, 목면실을 가지고 도우를 먼저 끼워줍니다. 그 상태에서 자, 앞판을 제가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표뜨기를 할 때는 필요한 분량의 땀을 살짝만 떠줘요. 간격을 좁게 떠준다는 얘기죠. 너무 촘촘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 한쪽 면을 잘라냅니다. 요 실을 당겨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요 실을 당기실 때 너무 짧게 당겨주시면 나중에 이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유를 주고 잘라주시면 되겠죠. 허리 부위 실표뜨기. 중간에 잘라줍니다. 다트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는 가위집을 살짝 주시면 돼요. 시접 쪽에서 가위집을 살짝 주고 다트 끝부분은 실표뜨기를 해줍니다. 다트 끝. 다음에 밑단도 마찬가지로 실표뜨기. 지퍼가 들어갈 부분도 가위집을 살짝 주시면 되겠죠. 자, 아까 실표뜨기 한 부분을 가운데로 살짝 벌려서 요 실의 중간을 잘라줍니다. 안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실표뜨기를 안 하셔도 되고요. 양 사이드에 뿐을 대고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실표뜨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관계로 안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단에도 마찬가지로 심지를 붙이게 되면은 실표뜨기 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단에 심지를 붙이고 난 다음에 다시 뿐을 대고 초크로 그려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앞 안단, 뒤 안단에 심지 전체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심지가 더 남아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몸판에 우리 아까 했을 때 다트 분량이 있었죠. 이 다트 분량을 받고 난 다음에 심지를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는 제가 봉제 중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지를 붙여줍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몸판에 지퍼 위치에 심지를 붙여 주시는데요. 아까 길게 잘라 놓은 이 심지를 가지고 콘솔 지퍼가 달릴 부분에 심지를 붙일 예정입니다. 이때 이 지퍼 길이는 허리선에서 18cm 내려온 위치가 되겠고요. 앞판의 지퍼는 왼쪽에 심지를 붙여줍니다. 왼쪽에다가 심지를 판의 심지는 오른쪽에다가 심지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봉제 준비가 끝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심지가 붙어있는 이쪽에는 완성선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을 대고 완성선을 그려야 되겠죠. 심지가 붙여진 위에 앞 안단, 뒤 안단에 본을 대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때 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판인지 뒷판인지 꼭 적어두시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제가 들어갈 건데요. 양옆선에 오버록을 먼저 쳐줍니다. 쳐친 상태에서 제일 먼저 박음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허리에 있는 다트 부분부터 봉제를 하겠습니다. 다트 분량에 반을 접어서 완성선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트 끝에도 핀으로 위치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시접 끝에서부터 대박기를 시작을 하시고요. 대박기 한 상태에서 완성선을 주시는데 이 다트 끝에 와서는 대박기를 하지 않고 쭉 빼서 묶어줄 것입니다. 빼주세요. 실을 길게 뺀 상태에서 다트 끝을 두어번을 묶어줍니다.
다트를 받고 난 뒤에는 이 원단이 두꺼울 경우에는 다트가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거에 반을 나눠줍니다. 자, 나눠주실 때에도 요 끝에서 한 3cm 정도 올라온 위치까지만 가위로 절개를 해주시는 상태에서 가름솔로 다림질을 해줍니다. 대신 원단이 얇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돼요. 중간으로. 하지만 지금 이 원단은 겨울 원단이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이거를 다트 분량의 반을 나눠서 가름솔로 다림질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아까 우리가 심지 두 장이 남아 있을 거예요. 얘를 요 위에다 딱 얹어서 다림질을 다시 해줍니다. 이렇게 심지를 안 붙이게 되면 허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붙인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앞판이에요. 다 박으셨으면 지퍼를 달 건데요. 지퍼 분량을 뺀 상태에서 옆선을 박아줍니다. 앞핀을 먼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지퍼의 위치는 18cm라고 했었죠. 18cm를 띄워놓고 앞뒤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접 끝에서부터 개박기를 해서 가름솔로 다림질이 다 된 상태에서 지퍼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림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완성선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몸판이 안쪽이 보이도록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퍼 또한 안쪽이 보이도록. 이게 거치고 이게 안쪽이겠죠? 그럼 이 끝에 지퍼 부분에 막혀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 얘를 완성선에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 완성선 끝에 얘를 맞춰줍니다. 지퍼의 안쪽 부분과 완성선을 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제 외발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외발로 교체를 하시고요. 지금 지퍼 위치가 요 끝이면 요 지퍼 끝에서 1cm를 내린 위치에서 박음질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자, 발 밑으로 넣어주시고요. 바늘을 꽂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점퍼 분량은 맞춰주시는데 한쪽이 너무 위로 올라간다든지 너무 내려가게 되면 지퍼가 울게 됩니다. 이때 이 길이는 양쪽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부분을 먼저 맞춰주십시오. 위에서부터 먼저 내려와지겠죠. 겉쪽에서 봤을 때 지퍼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를 다림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한번 다림질을 해서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와지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편 옆선을 완성선을 또 맞춰가지고요. 이제 옆선을 잡아줍니다. 이때 또 한 발로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가름솔로 다림질을 해줍니다. 자, 이제 옆선을 쫙 박아서 가름솔을 했고요. 겉쪽으로 뒤집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겉감에 완성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감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안감을 안감의 뒷판, 앞판이고 뒤안단, 앞안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앞판은 안감과 앞안단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맞추실 때요. 안감의 중심 표시를 해줍니다. 중심, 그 다음에 요 안단에도 마찬가지로 중심. 자, 했죠? 요 상태에서 겉과 겉이 마주보게. 중심을 먼저 맞추고요. 사이드의 완성선 맞춰주시고, 사이드의 완성선 잘 맞춰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이 앞판 부분에 다트 분량이 남아있었어요. 이 남아있는 이 분량은
나중에 요 길이가 남아있을 때 다 주름으로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주름으로 넣어버리시면 여유가 되겠죠? 안감의 여유. 그러면 시작 끝에서부터 끝까지 마찬가지로 안간과 안단을 연결을 해서 앞판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안단하고 안감을 연결한 후에 이 연결 부위는 오브록을 쳐서요. 이 시접은 밑으로 해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앞뒤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선에 오브록을 칠 건데요. 지퍼가 달릴 부분에 오브록을 쳐주셔야 돼요. 앞판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오버록을 쳐주시고요. 뒷판은 왼쪽에 오버록을 쳐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겉감에 지퍼 분량이 있었으면요. 안감을 합봉을 할 때에는 지퍼 분량보다 1cm 내린 위치에서 박음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판과 뒷판을 겉과 겉이 마주보게 놓고요. 지퍼 분량이 요 선입니다. 요 선에서 1cm 내려온 위치에서 박음질이 시작이 됩니다. 가름솔로 다림질이 들어가고요. 반대편의 오른쪽 편은 이제 같이 같이 오브록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쪽 지퍼 들어갈 부분은 가름솔,
뒤쪽 부분은 같이 통짜로 오브록을 쳐서 뒷판으로 시접을 넘길 겁니다. 자, 한쪽 옆선을 오브록 친 상태고요. 이 위에 부분은 같이 치게 되면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나중에 볼록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지 말고 가름소를 이렇게 다른 쪽에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밑단 정리를 할 건데요. 밑단은 자, 1cm씩 접어서 0.1cm 간격으로 박을 거예요. 1cm 접고 다시 여기 1cm를 접어줍니다. 자, 핀을 뽑고요. 1cm 접고 1cm 접고 자, 그래서 안감은 다 된 상태였고요. 겉감 또한 다 된 상태였는데 길이 같은 경우에는 조정하셔도 괜찮겠죠. 짧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 분량을 재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길이를 정했으면 밑단에 오브록을 쳐서요. 다림질을 먼저 해줍니다. 다림질 하시고 난 뒤에 얘가 풀리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네, 겉감과 안감을 합봉을 하겠습니다. 자, 안감을 겉쪽으로 뒤집어 놓고요. 겉감을 안쪽으로 뒤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안감을 겉쪽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집어 넣어서 허리 부분을 완성선을 맞춰주세요. 여기 완성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퍼 부분을 펼쳐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제 허리 둘레를 시접 끝에서부터 끝까지 감아보겠습니다. 허리까지 다 박으셨으면요, 요 지퍼 부분을 보시면 겉감하고 안감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고정시킬 때 겉쪽에서 보시면 요렇게 박힘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요 박힘선보다 0.23mm 시접 방향 쪽으로 나가서 박음질을 해봅니다. 외발을 교체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박으실 때는 노루발이 되는 곳까지만
해서 대박기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요. 시접을 같이 맞춰주시고요. 바꾸셨으면 이 모서리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런 모서리 부분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 부분을 자르지 않게 되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 이 시접 분량 때문에 허리 부분이 두꺼워져요. 이렇게 지퍼 부분도 마찬가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은 상태가 되면 이제 이 허리 부분을 이제 완성선 딱 접어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자, 다림질을 한 상태고요. 자, 옷을 갖다가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 안단이 이렇게 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고정을 해줄게요. 우선은 지퍼를 내려주시고 이 안감에 있는 이 시접을 안단 쪽으로 넘겨줍니다. 안감에 있는 안쪽에 있는 시접을 안단 쪽으로 넘겨서 0.5cm를 삼층을 해줄 거예요. 발을 또 교체를 해야 되겠죠? 자, 완전 끝에서는 다림질이 안 되고요. 한 3cm, 4cm 정도 들어온 위치에서 삼층을 해주겠습니다.
이쪽에 상층을 한 상태가 지금 요렇게 됩니다. 여기 박힌 선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 시접을 고정시켜주면 얘가 겉쪽으로 덜 밀려나오게 돼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단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정리를 하실 때에는 겉감 쪽에 오브록을 먼저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단 분량만큼 다림질을 해 두시고 나서 바늘에 실을 껴서 한 겹으로 해 주십시오. 한 겹으로. 그래서 감치기를 할 거예요. 자, 시접 안쪽에서 먼저 한땀 뜹니다. 이때 한땀 뜨실 때 오브록 친 선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요. 대각선 갔다가 간 지점에서 다시 한 땀을 떠주시고 바로 직각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브록 친 선 밑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서 한 땀 뜨고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시요. 대각선 가서 밑에서 한 땀 뜨시고 수직으로. 대각선 가서 밑에서 한 땀 뜨시고 바로 수직으로 내려와 주시면 이게 감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감치기를 해주시면 단정리가 끝납니다. 자, 단정리를 감치기를 쫙 해주시고 나면 겉감과 안감이 이렇게 따로 놀아요. 그래서 옆솔기 부분에서 실고리로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자, 이때 옆솔기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안감 길이에서 안감 길이에서 위로 5cm 올라간 지점을 표시를 딱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안감이 있으면 안감에서 5cm 올라간 선 자, 표시를 한 상태에 그 다음에 실은 바늘에 4겹으로 껴주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표시한 이 5cm 올라간 지점에서 한 땀을 이렇게 뜹니다. 다시 한 땀을 떠주시고요. 바늘을 다 빼지 말고요. 이렇게 원이 나오고 하나의 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원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이 줄을 잡아 당깁니다. 계속 잡아 당깁니다. 길이가 5cm 길이가 되도록 이 실고리 길이가 5cm 길이가 되도록 5cm 길이가 됐으면 매듭을 지을 때는 이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5cm 올라간 이 지점에 안감 솔기 부분에서 얘를 한 땀을 딱 떠줍니다. 뜨게 되면 안감하고 겉감이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지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매듭을 지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치마가 돌아가지가 않는 상태가 되고 완성이 되겠습니다.